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트레스 프리 라이프 건강교육학 박사 박지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와 4차 산업혁명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또 변화가 굉장히 많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영상을 특별히 스트레스 프리 라이프라고 하는 저희 유튜브 채널 이름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역경에 대해서 좋은 글을 소개합니다. 19세기 스코틀랜드인 새뮤얼 스마일즈 작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위대한 생각, 발견, 발명품 등 가장 위대한 것들은 대개 고난 속에서 성숙되고 종종 슬픔 속에서 숙고되며 긴 시간 동안 어려움을 통해 이루어졌다. 한마디로 가장 위대한 것들은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과거에 있었던 일한 가지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1990년대 한국인의 허위율이 세계 최고였을 때입니다. 남자 성인은 10명 중 7명이 담배를 피우고 여성들과 청소년 허변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을 때입니다. 저는 병원에서 건강교육을 하면서 허변으로 인해서 병들고 고통당한 사람들을 많이 보면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1999년에 한국에 이전에 없던 검연 방식인 대중적인 인터넷 검연나라 사이트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검연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인사동에서 약 80여 명의 검연나라 회원들과 모여서 검연나라 시민연대 비영리단체 창립총회를 열고는 대국민 검연운동을 벌였고 또 정부 검연사업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표창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허변율은 계속 떨어져 와서 정말 다행스럽고 감사하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한국인의 스트레스 지수가 세계 최고 수준이어서 정말 걱정되고 마음이 아픕니다. 이 도표를 보아도 한국인이 스트레스에 시달린다는 응답자 비율이 92%로 압도적으로 가장 높습니다. 스트레스는 수많은 질병을 일으키고 그로 인해서 아프고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국은 스트레스가 많아서 OECD 국가 자살률 비교를 보아도 매년 한국이 제일 많은 압도적인 1위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한국인의 삶은 한마디로 스트레스는 많고 즐거움은 적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스트레스가 아주 많은 사회가 되어서 한국민이 해결을 원하는 최우선 사회 문제가 정신건강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국민들이 정서적, 정신적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 파괴적 영향을 고려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하는 것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 사는 저와 같은 해외 한국인들 역시 스트레스가 아주 많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애틀랜타 총기 사고로 여러 명의 한국인들이 사망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국인들의 이런 상태가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보기에 대부분의 스트레스와 질병은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한국인들의 스트레스 수치와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률도 아주 크게 감소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검연 사업을 그만하고 미국에 와서 박사과정을 시작한 것도 지금 말씀드리는 이 사업을 위해서입니다. 보다 근본적인 스트레스와 고통, 현대병의 문제를 극복하고 이기는 길을 연구하고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련이나 어려움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가 있을까요? 시련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젊은 시절에 투병 생활을 오래 하면서 이런 정말 초월적인 평안을 정말 원하고 기도하고 추구했습니다. 지난 40여 년간 그것을 찾고 테스트하고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고 많은 경험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제가 내린 결론은 그것이 가능하고 매우 쉬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보는 것만 바꾸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세미얼 스마일 작가는 다음과 같은 명언을 남겼죠. 많이 들어보셨죠?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을 바꾸면 습관이 달라지며, 습관을 바꾸면 성격이 달라지고, 성격을 바꾸면 운명이 달라진다고요. 이 말과 같이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달라지고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러면 이 중요한 우리의 생각은 무엇이 바꿀까요? 그것은 우리가 보는 것을 바꾸면 생각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는 대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뀌면 이 위에 줄 한 줄을 더 넣어서 보는 것을 바꾸면 생각이 달라지고를 넣으면 됩니다. 우리가 보는 것만 바꾸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보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연구하여 왔고 실험해 왔습니다. 제 로마린다 대학교 박사 논문도 보는 것을 다르게 함으로 환자가 치유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입니다. Look beyond and rejoice. 즉, 넘어보고 기뻐하라 하는 제목의 논문이죠. 제가 출판한 책 역시 보는 것으로 스트레스와 역경을 보는 것으로 이기는 넘어보고 기뻐하라 하는 책입니다. 앞으로 저는 우리 한국인의 스트레스를 대폭 감소시켜서 스트레스와 자살 지수가 OECD 국가 중 가장 많이 떨어진 미래의 목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앞으로 매일같이 아주 짧은 영상을 올려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픈할 온라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일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저희 비영리단체 Future Health Education Services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금년날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제 아내와 함께 사람들의 고통을 들어주고 치유를 전해온 모든 사업에는 저희와 함께 협력하고 또 후원해 주신 분들로 인해서 가능했습니다. 그분들에게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스트레스를 대폭 감소시키는 이 실험에 여러분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올리는 영상들을 계속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 채널 구독자 한 분이 댓글을 쓰기를 1년 동안 박사님 강의 들으니 생활이 즐겁고 많이 힐링되는 합니다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이 구독과 알람 버튼을 누르셔서 영상을 계속 보시기만 해도 여러분들의 스트레스가 크게 줄어들고 삶이 변하실 것입니다. 또한 다른 분들에게 영상들을 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 함께 스트레스 프리 라이프로 나아가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목표는 불가능해 보이는 꿈과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전 금년나라 삶 역시 불가능해 보이는 꿈과 같아 보였습니다. 한 40대 후반 사장님이 건강교육을 받고는 남은 생에 보람 있는 일 하시겠다고 건강교육 사업에 후원하시겠다고 하셔서 제가 병원에 사표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사장님이 바로 그때 갑자기 뇌졸중으로 사망하셨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병원 빈소를 찾아갔을 때 젊은 미망인과 어린 자녀들 보고는 전국에 이와 같은 비극들이 가정가정에 얼마나 많을까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이 사업을 하겠다 마음먹고는 기도하면서 시작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작고 하신 사장님의 선한 뜻이 있었고 또 저희와 여러분들의 협력이 있었고 하늘이 도와서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업 역시 저희와 여러분들이 협력하신다면 하늘이 돕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전에 금년나라 사이트 회원들도 이 영상을 보시면 적극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리 한국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희망과 위로와 힘과 용기,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전에 없던 방식으로 스트레스와 자살률을 아주 크게 감소시키는 사업을 이제 시작합니다. 여러분, 힘을 합해 주셔서 우리 함께 국내외 한국인들을 위한 스트레스 프리 라이프를 만들어 가도록 하십시다. 감사합니다.